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실망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내년 10월에 추가 소비세 증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아베 총리는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달러엔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자민당 그 지도부 쪽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세율을 10% 올리자는 의견이 대세라 그럽니다. 아,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 총리 자문단이라든지 의원들 사이에는 증세 결론 그 유보론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이 무기한 연기시킬 수 경우에는 나쁜 N 약세가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그럽니다. 국제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공약한 내용을 철회시켰기 때문에 뭐 일본 시장에 대한 국제 신도가 좀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소비세를 무기한 동결보다는 10% 인상 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앵고는 좀 찾아오겠지만 증세에 따른 경기에 미친 악영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추가 금융 완화라는 진통제를 투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 하락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뭐 엔 약세에 따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기업 수익 악화는 내년에도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엔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요, 엔화 하락이 일본 경제와 산업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엔 하락이 그 115엔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설비 투자는 한 1% 증가하게 되고요. 실질 일본의 GDP는 0.3% 성장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수송기계와 같은 가공업종이라든지 소재업종은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소비나 석탄제품, 비철금속, 음식료, 건설, 개인 서비스 같은 쪽은 엔 하락이 기업 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뭐 결산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10엔이 하락하면은 영업이익은 성장 기업이 1조 7천억 엔 정도가 되고요. 비성장 기업은 8천억 엔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결국 10엔이 하락할 경우에 일본 기업은 9천억 엔 정도의 플러스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조사가 됐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 무역 수지가요, 1조 701억 엔으로 적자 폭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나요? 네, 이번 주에는 소비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광고업 생산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소비 관련해서는 9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플러스 0.6%로 예상이 됩니다. 8월이 1.2였으니까 좀 줄어들었는데요. 기온 하락으로 가을철 의류 구입은 좀 증가를 했지만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고액 제품 그 지출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플러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9월 광고업 생산은 전월 대비 플러스 2.8%로 8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개월 만에 증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그 부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자 부품이라든지 디바이스 쪽에서 생산이 좀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9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 3%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전기 요금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외국 그 패키지 여행 같은 부분들이 그 플러스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비 증세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면은 실질 물가는 1%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디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평균 주가는요, 연기금이 일본 주식 운용 비율을 기존 12%에서 20%대 중반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2%나 상승한 15,291.64엔으로 5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이번 주에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15,500엔 전후에서 아무래도 거친 변동성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는 바닥을 확인했지만 뭐 에볼라라든지 중동 정세 그리고 선진국의 금융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엔 하락이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증시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 이 종료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12월 말 헤지펀드의 그 헤지 매도 물량은 아마 11월 중순까지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반기 결산 실적 발표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호전이 뚜렷한 대형 건설사라든지 제약, 시스템 개발, 자동차 부품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에볼라 관련된 후지필름 홀딩스 같은 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일본 쪽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신규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11일에 사상 최대의 매출이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떤 기념일이기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11월 11일은 우리나라에는 빼빼로데이지만 중국에서는 독신자의 날로 뭐 애인이라든지 가족들한테 기념품을 선물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 대형 그 판촉전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홍이라든지 스카이워스 같은 50인치 3D TV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샤오미의 그 포즈 핸드폰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온라인 거래량이 무려 2억 5천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종가가 1.3% 상승한 95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알리바바의 그 티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팔리는 품목들을 어제 조사해봤더니 여성 의류,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고급 필기 도구, 그리고 아이폰 6,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4, 그리고 화장품 쪽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 기업들도 주가가 급속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11일에 어떤 우리나라 상품들이 많이 팔릴까요? 네, 그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을 보면은 국제몰 사이트에서 경쟁적으로 한류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한류 붐으로 인해서 뭐 이민호라든지 한효조 같은 한류 스타들을 활용한 제품 판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B2C 시장에서 한국산 의류, 아동복, 화장품, 유아용품은 지금 최근에 인기고요. 또 알리바바의 티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그 전체 그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한국 농수산 그 식품 유통회사와 같이 해서 공동 그 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한국의 좋은 상품 공급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주로 우리나라의 그 김치라든지 그리고 과일 주스 그리고 해산물 쪽에 그 판매가 늘고 있고요. 또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금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요, 중국의 9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을 피크로 해서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뭐 주택 가격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중국 정부의 구입 규제 강화도 있지만 실제는 중국 물량이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확대가 물량 공급을 늘렸고요. 여기에 그 디벨로퍼들이 판매 감소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판매업자들이 가격을 할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GDP의 한 15% 정도지만 40여 개 산업에 직간접으로 미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0% 전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주택시장 위축으로 신규 투자가 줄면서 3분기 GDP 성장률이 7.3%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그 판매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잖아요. 언제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요. 또 주택 대출 비율도 집값의 30에서 50%까지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선박의 항적처럼 규제를 완화했다고 한순간에 돌아서지는 않는데요. 특히 그 재고 면에서 17개월 정도 되는 재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부 쪽에서도 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규모 경기 부양에는 여전히 신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그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중국의 그 주택 가격 회복이 늦어진다면 4분기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4중전회가 폐막을 했죠.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자본시장에서 법칙 건설은 아무래도 그 허위공시라든지 내부자 거래 쪽에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건전해질 수가 있고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은행처럼 금리에 민감한 종목이라든지 대형 의약 식품 쪽은 그 실적이 개선되고요. 국유기업과 관련된 토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그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관심주였던 금요일 관심주였던 중앙 백신이 월요일 고가 기준으로 19,550원을 찍고 13.3%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 36승 31무 16패가 되셨는데요. 요즘 정말 연승 행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대본이 잘못된 거예요. 네. 저번 주 월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 중앙 백신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이렇게 뭐 수익 낮는 상태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이 그만큼 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또다시 또 수익이 또 나은 상황이고. 자, 중앙 백신은 올라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중앙 백신은 동물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올라가고 우리가 이지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팜스토리 같은 가축용 사료 기업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면밀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항상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철새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철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아, 그 철새 우리나라가 3년 전부터 이제 GPS를 달아놨어요. 이 철새들이 올 때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광범위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방하고자 GPS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GPS를 통해서 보니까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경북 쪽으로 철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동물용 백신은 이슈화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이런 가축용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 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다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돌면서 사료 업계가 빠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뉴스 한 개를 보시더라도 그냥 대충 보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나비 효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투자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앙 백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앙 백신이 큰 폭의 상승 자체를 이루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고 그래서 13% 좀 넘는 수익을 조금 거는 종목이고 우리가 월봉 잠깐 체크해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를 지금 뚫어놨다, 그죠? 일단 뚫어놨고, 거기에 주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자, 갭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갭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였는데, 뚫기 위해서 갭이라는 어느 정도, 이런, 하이레벨을 써가면서도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갭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가격적인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가격권과 위에 가격권 사이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공백 자체를 생기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이 공백 자체를 메꾸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중앙백신은 다시 한번 이 밑에 가격대로 잘 안 빠집니다. 위에 가격권으로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쉽게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중앙백신 자, 이익 실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당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키이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키이스트, 누가 있는 기업입니까? 배용준 씨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또 김수현 씨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김수현 씨가 있는 모델로 있는 회사가 바로 LG생활건강이 자,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맞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상태였고 자, 또 김수현 씨가 정장에 대한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아, 신성통상이죠. 신성통상 주가치 한번 같이 볼게요. 지오지아 회사입니다. 자, 지오지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신성통상이 참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맞죠? 6% 자, 상한가. 와, 이틀 만에 지금 2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수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김수현 씨가 있는 자, 브랜드가 지금 상한가를 두 번 갔습니다. 맞죠? 상한가 한 번, 그리고 6%, 20% 날라갔고, 자, LG 생활건강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네. 이 무거운 주식이 목요일 날 14.94%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자,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김수현 씨를 모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가치가 실적이 그만큼 더욱더 개선이 됐습니다. 아, 이 모델을 쓰므로써 효과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모델이 소속된 회사 키이스트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런티라든지 로열티는 다 누가 받습니까? 자, 이 회사 소속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 회사에 떨어지는 분명히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있을 건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2655원에 머물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거래량을 지금 동반을 해서 올라왔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 자체 중국계 자금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콘텐츠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가수가 아니라 현재는 엔터테이너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키스트 이번 주 안에 시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520원 조금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배용준 씨의 회사죠. 키이스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해외 증시가 이틀 연속 좀 일부 증시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출발했다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세로 마감됐죠.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됐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안정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일단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외국인들 수급 쪽으로 또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이것이 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월말 효과, 뭐 지난주 후반서도 월말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본격적인 추가적인 월말 효과가 있으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 외국인들 수급 개선이 없다라면은 월말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더 본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잘하면 1950포인트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좀 그것이 좀 잘 안 됐죠. 일단은 20일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든지 21선 자리까지는 뭐 오늘 하루도라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눌렸죠. 큰 폭으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570포인트 때 560포인트 중반에서는 약간의 큰 저항이 있다는 거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거래일이죠. 금요일날 외국인은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차, 코웨이,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뭐 GS건설, 하나금융지주, LG전자, 기업은행, 대림산업 이런 종목도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하나생명, 하나케미칼, 그리고 삼성화재, SK텔레콤, 삼성전기, 부광약품 이런 종목들 좀 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IT는 최근 트렌드상으로는 좀 추세를 더 이어질 수 있다. 특징은 뭐 일단 뭐 유틸리티나 자동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IT는 필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금융 쪽도 사실 나쁘진 않다. 일단은 뭐 특히나 보험 쪽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순매수되는 부분들이 역시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 뭐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 0.3% 정도 올라가지고 193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상승세를 좀 더 키워줘야 된다는 부분들 좀 착안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0.2% 정도 올라와서 562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465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매물대라는 거 착안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뭐 오늘 지금 아침이라서 이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세 베이시스를 좀 시연하고 있다는 부분들, 선물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최소 1시간 정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겠죠. 만약 그런 모습을 띄워준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보시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제가 보기에는 1.5 이상에서만 움직여줘도 상당히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일단은 원화가 한 1050원 초반을 찍고 다시 1060원대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원 정도 내려가지고 1055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1050원 초중반에서 어떤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안정권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게 다시 1060원을 돌파가 되면서 약간의 그 변동성 높은 한 레인지를 놓는다라면 1070원 좀 안 되게 한 1060원 후반에서 1050원 중반 정도 놓고 약간의 한 10원 정도 레인지를 놓고 움직일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들이 1050원 초중반에서 움직여주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4% 상승한 15,404.28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청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1.4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네요. 1.72%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네이버, 현대모비스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KB금융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1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셀트리온 0.6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동서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오늘 1% 넘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CJ오쇼핑 0.7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원 의원님께서 오늘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는 뭐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은 좀 괜찮네요. 전기가스, 유틸리티 쪽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통신, 뭐 금융, 철강, 그리고 종이목재, 운수장비, 섬유의복, 의료정밀, 증권, 건설, 은행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 역시 단연 한국전력이 제일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스코, 뭐 경남에너지,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이런 순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최근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 또 판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효과까지 뭐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스토리를 최근에 갖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좀 올라왔네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나 뭐 KT도 그랬고 LG유플러스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이 개선되면서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3% 넘는 수준의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이 7%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바닥을 좀 잡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업황 개선이 되기 전에는 조금 더 신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조비, KPX 그린케미칼, 그리고 대원화성, 아모레퍼시픽, AVCNC, 한국콜마, 대한유화, 그리고 태경산업, SKC, 아모레퍼시픽, OCI, 동남아성, LG생활건강, 효성,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하고 이 케미칼 쪽 모두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쪽인데, 금융 섹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혼재되어 있죠. KB금융이 4.7% 넘는 상승폭, 일단 CEO 교체에 의한 CEO 리스크의 해소, 이런 부분이 반발 매수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하나금융지주, ACM, HMC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신한지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흥국화재, 교보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금융, 하나생명, BS금융지주. 오늘은 금융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종이목재가 또 오늘은 올라오네요. 페이퍼코리아가 5% 넘는 상승폭, 한솔, 아트원 재지도 5%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세아 재지, 무림 PMP, 모나리자 수출 포장, 영풍 재지, 대형 포장, 뭐 한솔 재지, 신대형 재지, 한창 재지, 테림 포장,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인데, 철강 쪽도 일단 포스코가 실적은 괜찮았죠.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일단 남산 알루미늄이 6% 가까운 상승폭, 그다음 그 뒤를 이제 서원, 신화실업, 고려아연, 동부제철, 화인베스틸,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과 운수장비 올라오고 있는데,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또 오늘은 단기간에 좀 낙폭과 대응의 어떤 반발 매수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건설업종이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종이목재가 좀 강력하네요. 동아기업이 5% 넘는 상승세, 삼법한지도 5% 가까운 상승폭, 그 뒤를 대림재지와 대양재지, 크린앤사이언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은 나오고 있고요. 금융 그리고 운송 섹터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들이나 저축은행들이 좀 있는데, 한토신, 뭐 큐캐피탈, 대성창투, SBI인베스트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운송 쪽에는 SGNG하고 성광, SH홀딩스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랑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은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IT 부품이 아니고요. 일반 IT라고 하는 다양한 종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글과 컴퓨터도 올라오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뭐 비트컴퓨터 같은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네, 외국인들이 한 15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이제 막판에 조금 매수가 되면서, 원래 장중에는 매도였는데 순매수 반응했던 부분도, 그래서 제가 조금 수급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150억 정도 매수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침에 150억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아까 제가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이 한 4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장중에 한 2,000계약 이상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쪽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화학하고 철강금속, 건설, 그리고 금융 쪽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금융 쪽이 최근에 의외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 그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2원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5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053원 20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1053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회피와 위험 선호 재료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 선호가 다소 우세한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장과 유럽장을 주도했던 재료를 보면 위험 회피 재료가 우세하게 작용했는데요. 뉴욕의 에볼라 환자 발생 소식 이후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유럽장에서는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인 점이 유로달러의 숏 포지션 커버를 주도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전된 것은 뉴욕장에서였는데요.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달러화 역시 주요 통화 대비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 주택 지표의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은 위험 통화들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 달러 위험 통화상들은 제한적인 수준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에 뉴욕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이번 주 주요 금융시장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도한 포지션 설정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105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만을 고려해보자면 월말을 맞이한 업체 내고의 가능성이나 또 지난 주말에 이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가능성 등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겠고요. 반면 당국의 매수 개입에 대한 가능성은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면서 위와 아래가 모두 막힌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1053원 선에서 지지를 받겠고요. 반등 시에는 1057원대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FOMC 회의에서는 예정대로 양적 완화가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 연준의 입장이 성명서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방향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1.1% 수준이고요. 만약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경우 엔화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하겠고요. 이로 인한 달러 엔의 상승은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B금융입니다. 3분기 호실적과 경영진 교체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가스공사 LNG 운반 수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3분기 부진한 실적 여파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 잘 나왔고요. 경영진 교체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배구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성장성에 대한 개선세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내부 인사가 오랜만에 KB금융의 회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그래서 불안했던 어떤 경영상태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를 고려됐던 LIG 손 에 대한 인수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EO 교체에 대한 CEO 리스크 해소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금융지주들이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는데, 이번에 KB금융의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4,562억, 시장 컨센서스를 오버퍼폼 했고요. 고금리 채권에 대한 만기 도래, 그리고 마진 관리 중심이었던 영업 전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영향은 오히려 크지 않다. 오히려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줄던 뭐 인하되던 인상되던 큰 어떤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게 직전 고점이 4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3,000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사인 것 같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일단 뭐 PBR이 0.6배, 그리고 PER이 뭐 지금 현재 수준이 10배가 좀 넘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 10배가 좀 안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언제든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피어그룹들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을 때 뭐 3분기 잘 나오고 4분기에도 잘 나온다고 하면 뭐 일단 주가는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분위기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뭐 4만 원 초반대 이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갭으로 빠졌던 자리가 4만 천 원에서 4만 원이 깨졌거든요. 그 자리를 오늘 메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음봉 하나 정도 나오면 충분히 공략은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일단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가스공사 LNG 운반 수주 때문에 또 강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 사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가스공사 LNG 운반 수주가 얼마만큼 좀 영향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가스공사가 발주한 신규 액화천연가스죠. LNG 운반선 6척 중에 2척의 제조선사가 아니고요, 운영선사 라고 선정됐다는 소식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한해운이 이제 픽스가 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매년 약 8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추가적인 운임 수입이 20년 동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장기죠. 그리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전하고 포스코의 발주 물량에 대해서 이 대한해운이 우량한 재무 구조와 화물 수송에 대한 어떤 그간의 이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두 척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장기적인 계약이 또 한 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인데, 올해 실적은 뭐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어난 부분.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수주 물량들이 좀 반영이 되면 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는 일단 3자를 좀 그려야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수준에서는 또 뭐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는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2만 원에서 3만 원을 못 가고 계속적으로 좀 이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3만 원을 뚫을 수 있을지, 3만 원을 뚫으면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위로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1기획인데요. 주가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네요. 우려스러운데 3분기 실적 충격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여파가 뭐 이틀 동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3일 날 발표를 했죠. 3분기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28억 8,800만 원, 약 230억 가까운 수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QOQ, YOY로 31.37% 감소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6천억이 좀 넘는 수준인데 6.9% 정도 디클라인 했고요. 그러니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 자체는 166억.
수준인데 이 당기 순이익 또한 37% 넘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시장 일단 어닝 쇼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광고 수주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부진했죠. 내수가 기대가 많았죠.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기대가 많았었는데 당초보다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요. 생각보다 큰 어떤 이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고 또 내수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또 해외 쪽 부문의 성장도 굉장히 정체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겹쳤죠.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양쪽에서 좀 얻어 터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적이 어떻게 돌아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사이클은 일단 충격이 두 번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낙폭, 과대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실적이 돌아 나오느냐. 왜냐하면 금요일날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기획이 기관 매도가 77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투자 심리를 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신주들인데요. 3분기 호실적 전망과 아이폰 효과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양호한 실적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이백은 암세포 선택적인 치료기술 개발에 2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통신주들이 지금 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애플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건 애플 효과 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뭐 정부도 막 불러일으키지 못한 가격 인하를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주력 제품이죠. 이번에 신제품 나오고 있는데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리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0배 이상 일단은 사람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나왔죠. 아이폰 6의 경우 16기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70만 후반대 아이폰 6 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16기가 기간 기준으로 80만 후반대인데 물론 이제 그 용량은 다릅니다. 뭐 갤럭시 S4라든지 뭐 G3라든지 32기가나 뭐 64기가 정도 적용이 될 텐데 이들 업체들의 가격은 90만 원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제품이 더 가격이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쟁력 우위 거기다가 아이폰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통신 단말기 제조 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인하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죠. 뭐 자기들이 수익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입자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더 높은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가 1%대, LG유플러스가 5%대 올라오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왜 더 올라오느냐.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최초로 아이폰을 기계를 공급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에 좀 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단통법, 정부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이라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이것이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다시 직전 고점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이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요. 암세포를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죠. 이름이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일단 항암제하고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특허를 취득을 한 것이고 특허 취득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암세포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는 아직은 좀 덜 반영되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매수가 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를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 은 일단 상한가 풀린다라면 이게 오늘 풀린다는 게 아니라 뭐 내일이든 뭐 내일 모레든 상한가 풀린다라면 일단 고점 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때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만약 상한가 풀렸을 때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 변동성이 확대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LG화학의 실적이 좀 처참하게 안 좋았죠. 그래서 화학주들이 같이 동반해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3조 7천억, 작년 대비 한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진 못하네요. 한 17% 정도 감소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대비 선방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합성수지라든지 합성 고무 가격, 판매 그 관련된 스프레드가 좀 감소가 됐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실적을 개선시켰던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8%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물대가 좀 있어요. 14만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 시장 자체가 좀 터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14만원 안착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배당 확대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수주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실적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현대차가 일단 뭐 배당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데 뭐 전체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일단 뭐 글로벌리도 그랬고 그리고 내수에서도 그랬고요. 뭐 신차 효과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현대차가 21조, 영업이익 1조, 당기순이익 1조 수준 판매대수 증가, 금융부분 실적오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늘었지만 매출액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환율 부분도 문제였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이제 4분기를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돌이켜볼 수 있느냐, 기대해볼 수 있느냐. 4분기에 물론 이제 신차 효과가 보통 4분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글로벌리하게 뭐 경기가 좀 소비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좀 개선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은 두고 봐야 된다. 일단 뭐,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한전부지산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이 좋고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가격에 잘 산 거다. 말하지 않았냐? 이 정도로 변모시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반등은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배당 확대 정도 뭐 요 정도 수준이지 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한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올해는 조금 완성차들이 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1월 달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순간에 좀 다시 볼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뭐 빠진 부분도 있었고 LNG선을 수주하는 부분이 발표가 됐죠. 24일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미국 사빈 패스 세일가스 운송을 위한 LNG 국적선 발주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현대 LNG해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대한해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 이 선형으로 SK해운과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6척 발주 중에 4척을 건조를 하면서 올해 LNG선만 수주 잔고가 확정분 총 12척이 됐고요. 밸류에이션이 일단 과도하게 낮았다. 이 LNG의 최대 수혜가 바로 이 대우조선해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쏟아내죠. 그것은 맞나 동의합니다. 사실 LNG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3사보다는 경쟁력이 있었고요. 지금 11배 수준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를 8배 수준인데 일단 뭐
업종 PER이 한 10배 수준 정도 되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다고 최근에 많이 빠졌고 뭐 어떤 이슈로 빠졌든 간에 분명히 낙폭과대는 좀 어느 정도 나왔다. PBR도 0.6배. 지금 다 팔아도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팔아도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낙폭과대가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조선업체들의 약진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를 꾸역꾸역 잘 넘기더라도 내년에 똑같은 이슈로 똑같이 우려감을 좀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갖고 접근을 하기는 좀 힘든데 일단 수주장고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하지 않았나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가 최근에 발표한 화학업체들 LG화학 빼고는 다 실적이 괜찮았죠. 일단 롯데케미컬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유화인데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200억이 좀 넘을 수 있다. 일단 시장 기대치가 200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거를 좀 깰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에틸렌 강세 영향으로 주력 제품임의 어떤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개선됐고 스프레드라는 건 판매가와 원재료가의 가격 차이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에틸렌 외부 판매도 전분기보다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에틸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좋았다. 그리고 반면에 원료로 작용하는 이 납사라는 이 납사 원료가 이 유가의 어떤 하향 안정화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줄고 뭐 평균 판매 에틸렌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영업 마진, OP 마진이 나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롯데케미컬 잘했고 대한유화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유, 복합, 컴플렉스 케미컬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제 퓨어 케미컬들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케미컬 이쪽은 실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실적 괜찮네. 그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퓨어캔 쪽은 당분간은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타 증권이고요. 후광통 연기 소식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익성 부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컴퓨터는 유헬스케어 성장 기대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유한타 증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후광통이 시행된다고 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영향이 미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의 영향이죠. 후광통이 연기가 됐죠. 10월 말이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홍콩 증권 거래소가 아직 기술적이라든지 인프라가 조금 미비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전문가들은 뭐 12월 연말로 미뤄질 것이 아닌 미뤄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자세히 뉴스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홍콩 증권 거래소 자체는 시행 자체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말이나 가능할 거라 말을 한 거하고 다른데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기가 됐다 보니까 유한타 증권은 그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소멸한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또 후광통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들이 모든 증권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를 거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일단은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덜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2600원 초반을 잘 지켜진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난 목요일에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2분의 1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2000원 초중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컴퓨터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US케어 시장, 원격 진료 의료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는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단 이 시장의 확대가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격 진료 쪽으로는 비트컴퓨터가 시장을 10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뭐 지금은 도서상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적죠. 한 80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조금 확대가 된다라면은 좀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은 어쨌든 이 흐름 자체가 조금 확산형으로 좀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이 나올 때도 크게 나오고 올라올 때도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면서 매물대 상단을 조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6천원 이상 가기에는 쉽진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5,500원대에서 완만한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새로운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우리가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오기에는 한 며칠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생각했던 적게 나왔죠. 매출이 한 3조 5,200억, 영업이익이 5,570억 정도 나왔는데요. 당기순이익은 880억 정도밖에 안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는 상황에 좀 놓여 있고요. 아무래도 원화 강세라든지 해상 운송이 좀 감소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가 판매가 좀 안 돼서 해상 운송이 감소됐다라기보다는 뭐 남미 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혹은 다른 해외 공장에서 완성차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 좀 감소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가 작용하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주가 자체도 약세를 띄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27만원 초중반에서 약간의 지지역 테스트를 확인하고 나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악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실적 발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종목을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실적 발표한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변동성이 지속될 듯하다,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별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화 같은 경우에도 뭐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뭐 제일기획도 하한가가 갔었고요. 뭐 실적이 조금 좋다 그러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이 또 오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따라가면서 매매를 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한 분기 정도 실적 좋아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뭐 우상향하는 성장 기업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 보완 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주들 중에서도 예,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당히 뭐 실적이 좋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눌림목 발생 시에 분할해서 하는 관점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요코 관련주들 중에서 뭐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뭐 밥솥이 가장 먼저 나갔었고 그다음에 화장품.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 중국 그 차이니즈들이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섬유유보 관련주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신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 그 조용히 지금 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선 테마주들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기문 관련주 예, 지금 지지율 1등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피닉스 소재라든가 뭐 삼보판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이외에도 뭐 한창이라든가 다른 대선 테마들 그 김무성 관련주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가 NK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에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땡기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하게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장이 이제 또 급격하게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냉탕, 온탕,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여러분들 진짜 딱 감기 걸리겠습니다. 그죠? 자, 왜 이런 장이 자꾸 펼쳐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단기성 한머니 자금인데 결국은 이런 단기성 한머니 자금에 대해서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별 뭐를 다 합니다. 그죠? 일하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마음대로 갖고 노는 짤짜리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외국인들 우리가 좀 응징을 좀 해야 되는데 기관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개인들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상 좀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모습들을 지금 지속을 하는지. 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조금 또,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옵션이 지금 쌍바닥을 찍는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정상적인 장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옵션 중에서도 그 지금 만기 도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음 달 만기죠. 만기 도래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희한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낙폭과대는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낙폭과대입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죠.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쪽에 보면 진짜 또 삼성전자가 110만원대 또 물어뜨려놨어요. 그죠? 지금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물의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지금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가장 용이한 것이 대형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물을 가장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죠. 그런데 거기 안 흔들릴 수 있는 종목군, 자 덕야 청청 빛남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개선 성장주 SK하이닉스죠.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으니까 이 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드시 회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 즉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 때는 조선주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정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조선 정유, 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철강주는 좀 다릅니다. 철강주는 지금 신문에서는 계속 연일 사면 초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철강주는 이런 부분들에서 즉 지금 원가 인하고 그 다음에 판가 인상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난 종목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일 보면, 지금 SKCNC 또 신고가를 또 만들어 나가죠. 그죠? 그런 모습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게 뻔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세요. 지금 S넷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군은 시장에서 안 죽습니다. 결국은 실적이죠. 그죠? 그리고 성장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인성정보 오늘 조금, US케어 관련주 지난주에 짚어드렸는데,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지금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죠? 인성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시고. 낙폭이 가했죠.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인성정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더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또 상승 가닥을 좀 만들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있죠. 크레듀 하락 깊었습니다만 결국 그 하락폭 다 극복 다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오늘 7만원대 올려놨다가 지금 살짝 밀렸어요. 그죠? 그 부분 참고해보십니다. 휘닉스 홀딩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휘닉스 소재는 금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들. 즉, 이게 보광그룹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휘닉스 소재가 최근에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도 연관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대감, 성장성이, 이제 어떤, 이런, 종목의 어떤 주가를 결정 지우는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섹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실적입니다. 실적에, 이제, 그, 올인을 하셔야 돼요. 성장성이죠. 그죠?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 기획이죠. 그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에요. 이제 어닝 시즌인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어닝 쇼크든 어닝 서프라이즈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반영이 안 됐던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나오면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다 이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와도 그 종목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더욱 당연히 크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나와도 올라오는 것은 뭐다? 기술적 반등이다. 그거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편하죠. 어닝 쇼크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그거 따지기 전에 선반영이 됐냐 선반영이 되지 않았냐. 선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가능하면 지금 타시는 게 아니고, 선반영이 됐던 종목군 위주로 쳐다보시되 어닝 쇼크가 나와도 올라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올라온다면 이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선반영이 되어 있던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니까 바로 파시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반영이 계속 받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건 들고 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술적 반등시 버려야 됩니다. 자, 금주에 이벤트가 있어요. FOMC 회의가 있는데 양적 완화, 종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데 이게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측을 좀 해보자면, 매파, 즉, 좀 강금파죠. 그죠? 매파의 글로벌 공조 인식이 조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유럽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좀 위태위태하니까 우리 역시 양적 완화를 이어가서 글로벌 공조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리매김, 즉 양적 완화 조기 종료로 간다 하면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로 갈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다시 17,000포인트까지 그 부근까지 지금 땡겨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은 갈 것 같은데 분명히 자 초이노믹스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41조. 근데 그 얘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다툼을 보냈어요. 우리가 정책 다툼하라고 지금 국민들 혈세를 쥐어짜서 국회의원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분들이 하루속히 진짜 서민을 위한 그리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어디에도 자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으쌰으쌰해서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을 건전한 쪽으로 돌려놓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간다 확 간다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그러나 아직은 외인들의 방향성이 왔다 갔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비관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 못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1936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55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